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? 아니 뭐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 밖에도 그냥 나가는 것도 되게 못하게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먼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나가는 것도 절대 못 가게 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왜 너는 혼자 가면 안 된다고, 아직 어리고 여자니까 안 된다, 무조건 엄마나 아빠랑 같이 나가라.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네. 차에 뭐를 두고 와가지고 가지러 갔다 왔는데 저한테 혼을 내시는 거예요. 오, 네. 왜 너 혼자 나갔다 왔냐고. 와. 그런 식으로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예. 사실 좀 어리면 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은이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1학년? 6학년이요. 아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럼 또 저렇게 야무지고. 성수 씨한테도 물어봤는데 한번 아직 태워본 적 없다 그러고 우리 믿음이도 아직 안 타봤다 그러고. 아 얘들은 어리잖아요. 네. 얘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?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솔직히 뭐 어디 타고 갈 일도 없어요. 거의 학교 아니면 집 아니면 다른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제가 항상 같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니면 엄마가 항상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은이가 제가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일박하는 프로그램 하잖아요. 네네네. 밖에 나가서 자는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것까지야 제가 막으면 방송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예예. 그거야 뭐 집안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.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초등학교 6학년 좋아.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?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냥 말로 반성만 할 뿐이지 그런 거를 못 지킬 것 같아요.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지하철 버스를 제일 많이 타보고 싶어요. 어려운 건 아닌데요, 사실. 요즘 애기들 그런 거 아닌데. 소원이 있어요. 네네, 뭐예요? 아빠랑 같이 지하철이나 KTX 같은 거 타고 멀리 여행 가는 여행 가고 싶어요. 예. 제가 반성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대중교통 타는 거 말고도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도 못하게 하지만 사촌동생네 집에서 가끔씩 자는 거 있잖아요. 친척인데요? 친척이잖아요. 네. 친척 집에서 못 자게 했다는 거는 제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.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이럴 때 좀 집에서 우리 같이 잠도 자고 같이 TV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. 그래서 애들한테 좀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1년에 한 번씩 자는 건데 아유 그거 못 자면 어떡해. 그래요.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뭐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사촌 집에서 같이 자는 거는 제가 허락하고요.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대중교통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요. 좀 더 커야지. 중학교 올라가고 시윤이보다 한 살 언니를 키우잖아요. 박남정 씨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. 이해하죠. 저도 그러게요. 밖을 나갈 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저도 약간은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규현이가 친구랑 좀 멀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큰 맘 먹고 한 번씩 이제 저도 그래 버스 타고 와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느낀 건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 조금은 걱정을 놓으셔도 되더라고요. 이상한 엄마가 결정적일 때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해. 정말 저게 매력이야. 제가 진짜로 반성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. 아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결과를 봐야죠. 그래요. 예. 네 승자는요. 누굽니까? 승자는 씨 가족을 이길 수 있는 2013년도의 수지가 있다면 90년대에는 이분이 계시죠. 예, 90년대 CF 퀸 송나영 씨와 사랑스러운 딸 채연 양, 하연 양. 대단하다 너. 대단하다 너.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저는 엄마가 칭찬할 때가 제일 좋아요. 예. 엄마는 제가 밥 먹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 하연이는 왼손잡이인데 글씨를 예쁘게 쓰면 칭찬을 해주세요.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.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이 또 너무 지나치면 아이 이렇게 잘하는데 좀 독이 될 수도 그렇죠.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나친 칭찬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약간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
자랑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 괜히 좀 부끄럽더라고요. 아니, 너무 많이 하는 거죠. 엄마는 그거를 예. 잘난 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, 잘난 척이잖아요. 예. 네. 아니 뭐 진짜 뭐 얘기가 나.